조국 장관의 딸을 의학 논문 제1 저자로 올려주고 그 대가로 단국대 장영표 교수 아들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를 내준 의혹, 이것이 바로 인턴 푸마시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조국 장관은 장 교수 아들의 이름도 전화번호도 모른다고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는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장 교수의 아들은 검찰 조사에서 조국 장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와서 세미나 참가를 권유했고 단 하루만 참석하고도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국 장관의 직접 연루 의혹에 대한 핵심적인 증언이 나온 셈입니다. 보도에 홍영재 기자입니다. 2009년 5월 15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주최한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라는 국제학술회의 안내문입니다. 당시 서울대 교수였던 조국 장관도 직접 발표자로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학술회의엔 조 장관 딸의 제1저자 논문 지도 교수인 단국대 장현표 교수의 아들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 교수의 아들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조국 장관이 직접 전화해 학술회의에 참석하라고 했다며 이후 인턴 활동 증명서를 조 장관의 딸이 학교로 가져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장관은 인턴 푸마시 의혹이 일자 장 교수 아들과 일면식도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었습니다. 교수님의 아이 역시 제가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릅니다. 하지만 조 장관 자택 PC 하드디스크에선 장 교수 아들 외에 조 장관의 대학 동기인 변호사 A씨 아들의 인권법센터 활동 증명서도 발견되면서 수사는 조 장관의 직접 개입 가능성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A씨 아들도 검찰에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에 한 번 참석했고 2주간 인턴은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TV조선 홍영재입니다.